이렇게 신사역에서 이제 8번 출구로 나가면 가로수길이 나옵니다. 이렇게 전 이제 신사에 도착했고 지금 진석이 만나서 브런치 먹으려고 해요. 최근 들어서 진석이랑 한남동에 가서 브런치도 먹고 같이 카페를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진석이도 이제 카페를 앞으로도 계속 더 늘릴 생각이고 저도 이제 원래 카페나 이런 데 놀러 다닌 걸 좋아하고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권이나 많이 보고 하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임장 겸 데이트 겸 한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흉통맨 이진석의 모습은 어떨지 제가 가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또 지각을 또. 아 지각이라뇨.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얼굴이 지금 네. 많이 부어서. 아 뭐 평소에도 원래 그 얼굴인데 뭐 평소에는. 아, 조용해 주십시오. 지각이 없어. 진석이랑 오붓하게 한번 브런치를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프로그램 재밌게 봤는데 제 와이프가 지금 진짜요. 너 어제 식사 맛있게 하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메뉴예요? 몰라요. 그냥 두상. 알겠습니다. 그 빵 맛이 어떤가요? 빵 맛이, 빵 맛이. 까사델로보다 더 맛있나요? 비슷한데, 저렇게 조금 더. 알겠습니다. 그 어떤 오늘 그거 수업 하나? 아, 그거 영어? 오늘 못 봐. 어제 갔나? 어, 이게 별로 거야. Hi, Mickey. Why? 이게 까르보나라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탈리안가 탐방에 들어가는 이제 채굴꾼들이 일하기 전에 열량 소모가 많으니까 고열량으로 먹고 이제 일을 하고 했던 음식으로 알고 있어요. 파스타? 네, 까르보나라. 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뭐인가? 저 앞에 지금 탐광이 보여. 탐광이 보여. 주택이 보이고 있는데. 일하러 가기 전에 먹는 그런 느낌인데 좀 맛있는데 짜증나는 그런 느낌. 왜냐면 석탄을 켜야 되기 때문에. 몬테 뭐라고? 이거? 몬테 머시기 토스트. 몬테 머시기 토스트이고요. 시그니처 메뉴일 거야. 향부터 우선 좀. 어떤가요 맛을? 맛있지 몰라 어쩌. 지금 먹방은 뭐 글러 먹으셨네요. 먹방은 누가 그래요? 먹방 이래요 이래. 사장님 얼굴 나중에 나와도 괜찮나요? 저는 좋습니다. 한번 그러면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달빈키친 권태준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영어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영국 오래 살다 와갖고 스픽이라고 그 영어 앱인데 거기 광고 모델도 하고 있고. 아 진짜요? 저희가 그래도 브런치계에서는 좀 일찍 시작한 편이고 네. 제가 원래 브런치에서 요리사로 일했었고 다른 브런치 쪽에서는 그래도 강남친에서 오래 있었던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게 사인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이름이라도 썼어요. 지금 흉통맨의 사인. 몸을 유지하는 그 비결이 뭐죠? 많이 먹고 많이 들고 적게 물고 적게 들고 오늘 죽어야 돼. 네, 국민 현답이죠. 아, 제가 며칠 전에 진석이 한테 등 운동을 배웠는데 아,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원이가 운동을 잘해요. 수행 능력도 좋고 힘도 생각보다 진짜 좋고 스쿼트 제가 졌다고 얘기가 많이 오는데 사실 좀 억울한 거는 얘가 좀 운동을 잘해요. 못하는 애한테 진 게 아니고 잘하는 애한테 진 거지. 정말 뿌듯하네요. 근데 그때 스쿼트는 진짜 좀 근지구력이었고 저는 평소에 원래 러닝이나 그런 운동을 좋아하니까 제가 진짜 좀 끝까지 했고 만약 힘이나 무게는 제가 진석이 절대 못 따라가죠. 회자되는 거로는 마음이 많이 아프지. 불구중이다. 바로 옆에 있는 이분도 아이가 바로 옆에 이분도 내보고 불구중이라고 하도 뭐라 해가지고 죽어 죽겠네. 제가 다음에 진석이한테 또 가슴 운동 이 흉통맨이니까 대용근이 본인의 장점이라고 했으니까 한번 제가 가슴 운동 배워볼게요. 또 원희가 또 가슴이 새 가슴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또 빅하이라고 많은 많은 질타를 받았기 때문에 빅파이를 보완할 수 있을 만한 가슴 운동을 할 순 없지만 네. 빅파이는 뭐 의술에 요즘에 좀 이거 절개술 있나? 아 지금 모르겠고 이거는 쉽지 않네요. 네. 일단 식사 하겠습니다. 네, 커피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너무 잘 먹었습니다. 믿겠지 뭐. 제가 또 열심히 해서 더 맛있는 거 대접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 빅파티 쉘이라고 지금 카페 앞에서 포즈를 잡고 있는 이진석 군입니다. 네, 현타온 이진석 군입니다.
이 까눌레? 네. 까눌레가 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아, 까눌레는 이제 까눌레죠. 네, 다 알 순 없어요. 과지 형도 좀 줘야겠다. 형도 한 입 드세요. 네, 아. 하나 확실한 거는 까눌레 틀이 엄청 비싸요. 좋은 거는 개당 몇십만 원짜리도 있고 엄청 비싼 걸로 하는데 그런 걸로 구워야지 엄청 맛있게 잘 나온다 하더라고. 그래도 한때 까눌레를 이제 좀 팔까 싶었는데 좋은 틀로야 좀 좋은 퀄리티의 디저트가 나온다 해서. 또 신석이는 이제 퀄리티를 중시해서. 네. 아, 너희 케이크 진짜 맛있네. 까눌레랑 그 너희 마틸다 케이크랑 뭐가 더 맛있는 거 같아? 까눌레도 맛있는데 마틸다가 이제 조금 초콜릿 커버처가 들어가거든요. 조금 더 낫지 않나라고 말하고 싶지만 나라 키즈쇼라서 자꾸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자꾸. 아, 그러면 여기서 니 지금 까사넬로가 여기 신사의 가로수길에 오픈을 했다. 그럼 여기 빅파티 쉐리는 여기 뭐 뭐 빅파이 쉐리요? 접을게요, 여기서. 네, 다음 이제 퀴나망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자, 퀴나망. 저 이거 처음 보고요. 이게 퀴나망이 뭐야? 퀴나망은 퀴나망입니다. 까눌레도 그렇고, 아니, 크림은 없는데 되게 뭔가 부드럽다. 근데 네가 제대로 이렇게 정식으로 뭐 제가 제빵을 배운 건가? 아니지. 아니, 배운 적은 없어. 근데 그냥 네가 일하면서 그냥 그거 직접 현장에서 그냥 배우고 이것저것 시도해보고 막 그런 건가? 찾아보고 공부하고 이제 뭐 책 사서 보고 그런 거 많이 했지. 단기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등록해서 배우고. 근데 그런 여유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싶긴 해요. 현장에도 일해보고 싶고. 그때까지 그런 이제 여유가 잘 없어가지고. 근데 뭐 진짜 그 실전 그냥 현장에서 그냥 다 부딪히고 다 배운 거니까. 그렇죠. 이번에 그 언주에서 오픈할 때도 진서이가 그 에스프레소 하루에 뭐 한 20잔 먹고 엄청 그냥 때려 넣더라고요. 애가 그래서 지금 피부가 조금 이렇게 까무잡잡한 건가? 얘 이 새끼야. 네. 그다음 이제 이 뭐라 했죠 이거? 찹쌀 머시기? 이 피자 같은 건데 이게. 네, 여기서 시그니처로 좀 만든 케이크인 것 같고 안에 찹쌀가루가 들어가서 좀 똑같은 식감이 있어요. 모찌라고 하면 일본말인데 모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이제 빵 같은 경우는 안에 찹쌀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모찌가 아마 찹쌀인가? 그 기모찌는? 기의 찹쌀. 야, 기억하고 싶은데 유튜브 상하에. 그럼 안기모찌는 뭔가? 안기모찌는 그거지. 안고 있잖아. 아, 안고 팥 들어간 김오치. 네. MBTI N이신가요? 아, INFJ 아닌가요? 네, INFJ. 아, INFJ네. 네. 그 INFJ로서 이렇게 지금 강남 한복판에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하는 거 어떤 거 같아요? INFJ의 지금 대표자로 얘기를 드리면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런 안 김오치 원이기와 네, 근데 입에 있는 그 빵 조각이 좀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떼주세요. 진석 씨랑 이렇게 데이트하니까 좋네요. 저는 별로. 진석이가 서울 상경한 지, 야, 너 서울 온 지 얼마 됐노? 지금 한 이제 세 달. 세 달? 네, 아직 여기 대구 촌놈 티 못 벗겨가지고 제가 오늘 좀 여기 신사 좀 데리고 다니면서. 지도 대구 사람이었어 지금 자꾸. 가스라이팅. 설마 할 줄 아시나요?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사는 이진석이고요. 촌티를 못 벗겼네요. 오늘 저희 카페 세탕 뛰었는데 어땠나요? 다음엔 여자랑 오고 싶다. 제가 오늘 이렇게 또 진석이랑 신사 카페 투어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뭐 한남동이든 아니면 서촌 가보셨나요? 아, 가볼 일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제가 서촌이 경복궁역이고 문화유산인데 경복궁이 있고 뭐 숭례문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볼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가볼 생각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무조건 가야 되고 그냥 이제 한번 그냥 간 다음에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짜증나네요 지금. 네. 아, 진석 씨답지 않게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진석 씨 데리고 진짜 서촌도 가보고 다른 핫플레이스 그리고 브런치 맛집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안녕. 한번 인사해 주시죠. 안 김오띠 바이.